네, 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들. 네, 축토 가진 분들. 2023년 하고도 10월 운세입니다. 10월, 이제, 제일 시원해질 때. 시원하다. 이때가 이제 술월입니다. 임술월이고, 개묘년 임술월이다. 라는 것이 있죠. 자, 안 그래도 이제 개묘년 하면 굉장히 축이란 글자는 바쁘다, 뭐, 정신 사납다, 이제 새로운 것 하면서 적응 못했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축술 이 10월달, 축술이 형살이라고 그래요. 형살이 왔을 때는 뭔가 진짜 뜯어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뭐 보일러 공사를 했는데 어디가 좀 잘못됐어. 뭐 옥상 공사를 했는데 어디가 잘못됐어. 아니면 내 몸을 어디를 고쳤는데 좀 애프터를 받아야 돼. 성형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의 이 술이라는 거는 술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작용한다. 잘 보셔야 돼요. 축 글자 가진 분들 반드시 작용한다.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막 뜬금없는 놈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뭔가를 좀 괴롭히는 이런 일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도 몰랐던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밑에 직원이 별거 아닌 걸로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형살의 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땅 전부 토의 글자잖아요. 여러분들 사주에 원래 축술형이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축 미충이 있다, 대운에서의 뭐 술 관련이 있다 이러면은 더욱더 더하다. 제가 이제 이 축 미충이 있고 정미일주거든요. 그래서 술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결론 지어지느냐는 여러분들 팔자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 그걸로 신경 좀 꽤나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협동해야 되는 글자. 그리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봉합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던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여러분들 뭐 이빨이 아프다, 이빨 치과 가야 된다 이런 일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럴 때는 직업적인 면, 내가 시험 보고 또 이런 면들 괜찮다. 실기시험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자격증 시험 이런 뜻을 세우기 좋고요. 내년이 갑진년인데 갑진년에 대한 어떤 모의고사를 치른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빠르게 가봅니다. 85년생이나 을축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임수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것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혹은 또 서명해야 되는 어떤 그 서류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사 간다 그러면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거 있어요. 사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그 오감을 다 발동시켜야 되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나한테 몸에 배인 그런 일들을 다시 이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대학 석사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박사 이제 다시 꾸준히 하는 거고 또 내 몸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잘 쓰던 걸 더 잘 쓰기 위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단
그런 과정,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7년생이나 정축일주들 볼게요. 정축이 임수를 부었다는 거예요. 정임합으로 오네요. 정임합으로 온다. 근데 밑에는 형살이다. 이게 뭐냐면은, 아, 이 남자 마음에 드는데, 이 남자, 이 여자 마음에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키가 작아. 아니면은, 나랑 성격이 조금 안 맞아. 취미 활동이 조금 안 맞아. 이런 것들, 좀 맞춰가는 그런 모양새. 남녀 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서로 간에 맞춰가는 관계성. 그래도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뭐 양력 2월생 혹은 봄생 이런 분들께서는 뭔가 직업적인 것 하나는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49년생이나 제가 지금 이걸 기축일날 찍고 있는데 기축일주들, 아, 기축이라는 글자 어때요? 이게 간여지동인데 축 속에는 많은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임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사무실 이사를 가야 된다.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다. 아니면 축소 이전한다. 라는 것. 이런 거 있죠. 내가 좀 공간이 남아서 누구한테 샵인샵을 준다. 이런 것들도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임대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보일러라든지 뭐 수도, 가스 등등 내가 좀 고쳐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카드 그림 보니까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학원 등록하고 또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어요. 벌어놓은 돈 어디다가 좀 쌈짓돈 쓰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년생이나 신축일주들 한번 볼게요. 신앙축. 저도 신축시에 태어났는데, 예, 저한테도 적용이 되겠네요. 신축이 임수를 보았다라는 거죠. 신축 이 자체가 굉장히 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발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축일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돈복이 있겠다. 그 돈에 관련된 것이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해서 돈 나갈 때를 이렇게 탁탁 정하자라는 것도 있고, 혹시나 뭐 세금 같은 거 밀리신 분들, 나도 모르는 돈이 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나도 깜빡해서 뭔가를 못했는데, 그게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73년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73년생들이라든지 개축 자체가 이걸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백호살은 중심이다. 여러분들이 리더다. 가족에 있어든 회사에서든. 자, 임술을 보았네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글자예요. 양적인 글자고 임술, 이것도 뭐 관대지에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관대지에 있다. 그러면은 같은 모양인데 약간 달라.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저 사람이 좀 부럽다라는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물이 좀 나갈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자, 카드 그림을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칼을. 네, 내 걱정 해결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축술형이라는 거는 술이 나한테 개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귀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띠분들 그리고 축토분들 10월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